네, 28강 할 차례인데요.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 게시판을 봤더니 어떤 학생이 제가 앞부분에서 뭘 강의하면서 빼먹고 넘어간 게 있다고. 아, 이 학생 대단한 학생이에요. 예,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넘어가면 넘어간다 보지 이게 아니고, 아, 넘어간 부분 딱 집어서 딱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끝내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220페이지 셋인데요, 셋. 220페이지 셋에 13번, 14번을 제가 안 했답니다. 와, 저 당시 뭔가 홀렸나 봐요. 잠깐 볼까요? 13번. What set her apart from the other candidates for the job? her를 다른 캔디디트와 구별 짓는 것. 구별 짓다는 뜻이겠죠? set은 위치 짓는 건데, apart from은 떨어져서 위치 짓는 거니까. 실제 원래 의미는 공간적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떨어져서 위치시킨다. 근데 개념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녀를 다른 후보와 구별 짓는 것은 바로 그녀가 독창적 아이디어가 많다는 것이다. 꼭한것 같은데 안 했다 그러시네. 뭐제 기억이 정확할 수가 없죠. 저는 많은 강의를 찍으니까. 14번. I have set aside time to reflect. Set aside. Aside란 건 옆을 말하죠. Set ahead. 앞에 둔게 아니라 옆에 둔 거기 때문에. 옆에 뒀다는 것은 뭡니까? 제낀 거죠. 그래서 set aside라고 하고 put aside라고 하는데 PUT, pu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제껴둔 거니까 시간을 챙겨두었다, 시간을 남겨두었다, 시간을 빼두었다 정도의 의미겠죠. 그래서 reflect,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좀 챙겨놨다, 빼놨다. 예, 뭐 일을 10시간 열심히 하면 중간에 30분의 휴식 시간을 남겨놓은 거지. 그래서 그때 좀 reflect 할 시간. 요거를 갖겠다.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20페이지 안 했던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turn 다시 들어갈까요? 220페이지 turn. 자, turn에 13번 할 차례죠. 예, 우리 또 피디님이 깨끗하게 지워주셨네. 예. 자, 13번. central point. 원래의 turn의 의미가 도는 거라 그랬죠?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실제로 어떠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의미로부터 방향이 파생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네요. Turn on its axis. 뭐 하는 겁니까? 자전이죠, 자전. axis가 뭐예요? 축이죠. 예. 옛날에 axis of evil란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저기 있어요. axis of evil. 뭐예요? 악의 축. 예. 옛날에 미국 대통령 부시가 뭐 시리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를 합쳐서 악의 축이라고 해갖고, 그 나라들이 악의 축에서 빠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죠. 악의 축이 되는 순간, 예, 뭐, 세계하고의 단절을 의미하죠. 무역이건 무슨 어떤 혜택도 못 받는 그런 걸 의미하니까 악의 축이란 말. 그래서 또 뭐, 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악의 축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axis of evil, 요거 기억하면 악의 축, 축이란 나라가 잘 기억이 나요. 예.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해봤는데 이 얘기 한번 하면 axis 안 까먹더라고요. 예. 축을 중심으로 돌아. 축을 중심으로 도니까 자전이죠. 예. 공전은 아시겠지만 revolve라고 하죠. 공전은 리볼브고요. 자전은 로테이트라고 합니다. 로테이트. 지구가 24시간마다 자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돌고 있죠? 14번 하나 더 볼게요. Rider sits on a saddle. Ride는 새들에 올라타서. 새들은 원래 말의 의미였죠. 말 안장을 새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의 안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Steers by turning handbar. Handlebars란 말을 썼으니까 말이 아니네요. 핸들바는 자전거죠? 자전거의 핸들바 이렇게 잡고 가시잖아요. 요 잡는 거 이게 핸들바야. 핸들바를 돌리지 않습니까? 예, 스티어링 위를 돌리듯이. 그래서 자동차라면 스티어링 위를 돌리죠. 스티어링 위를 한국말로 콩글리시로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은 동글게 생겼대요. 그냥 둥글둥글둥글둥글 둥글둥글둥글둥글 이게 돌리지 않습니까? 예, 중심축이 있고 돌아가는 이런 의미가 원래의 턴의 의미다. 이렇게 돌리면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방향의 의미가 파생됐다. 지난 시간에 했죠. Rider sits on a saddle. Rider가 saddle. 예, 안장 위에 앉아서 이건 자전거 안장입니다. Steer. 조종했는데 핸들바를 돌려서 조종한다. 이게 자전거를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로부터 뭐가 됐냐? Become. 변환. 아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방향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거. 내용적 전환이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바꾼다, 바뀐다, 턴으로 쓰이는 거다 알고 계시죠? Few days later 후에 water가 turn yellowish brown. turn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뀐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become 동사의 일종입니다. come 형용사도 있었죠. go 형용사도 있었죠. 예, 그다음 뭐 become 형용사, get 형용사, grow 형용사 다 기억나시죠? 예, 이런 상태 변화 동사로 쓰인다는 거죠. 상태 변화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태 변화. 자, 물이 말이죠. 노란색 브라운으로 바뀌었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동해안 포항 근처에 적조 현상이 발생해갖고 그냥 광어 양식장에 광어가 다 죽었더군요. 수만 마리가 지금 죽었던데. 어민의 심정이 어떨까요? 다 그냥 둥둥 떠갖고 죽어 있으면. 예. 적조라고요. 물이 붉은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물감을 푼 것처럼. 너무 지금 고온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진흙을 갖다가 퍼부어야 되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진흙을 다 퍼부을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죽기 전에 먹었으면 맛있을 텐데, 광어. 자, 뭐돈 없어 못 먹는데 이거 참 죽어버리니 참 아깝네. 예. I just turn red. 자, 분명히 이것도 원래 색깔의 의미로 쓰였던 거죠. 색깔의 의미, 색깔이 바뀐다. 15번 봤습니다. 여기로부터 어떤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거로 발전했다고 볼수 있죠. 감정. 예를 들면, turn pale. 이렇게 볼까요? 창백해지는 거죠. 창백해지면 공포라든가 겁에 질리는 거죠. 빨개지면 쪽팔린 거죠. 난 얼굴이 빨개졌다. I don't know what to do.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turn re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의 변화로부터 감정의 변화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turn이 쓰이고요. 17번. Companies work well together. 그 회사들이 잘 함께 해왔어요. 한동안은 협력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관계가 turn sour 했다. turn sour. 자, 우리가 이거 go sour 기억납니까? go sour. 뭐였죠? 음식이 상하다였죠. 예. 이런 게 라이팅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같은 sour고, sour는 맛이 쉬어지는 건데, go를 쓰면 음식의 맛이 쉬어졌을 때만 쓰는 거고. 얘는 관계라든가 어떤 상태가 쉬어졌을 때다 쓴다는 거죠. 그럼 누가 과학적으로 법률을 정해서 앞으로 go sour는 음식에 대해서만 쓰고, turn sour는 일반적으로 써. 이렇게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콜로케이션이라서 라이팅할 때 어려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능을 대비한다면 라이팅까지 안 해야 되니까 싸워의 뜻만 잘 기억하시고 턴과 고가 상태의 변화로 쓰인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맛이 어떻게 된 거야? 맛이 간 거지 뭐. 한국말도 그런 말 있잖아. 야, 둘의 관계가 맛이 갔어. 딱그 뜻이야. 맛이 갔다. 예, 맛이 쉬어졌으니까 맛이 갔지. 관계가 나빠. 이걸 관계가 나빠지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예, 맛이 갔다. 음식의 맛이 쉬어졌다. 됐지? 예. 그래서 sour 기억하면 됩니다. 자, Brown will turn 45 in August. 45 밑에 age라고 씁니다. 나이가 바뀌는 거죠. 예, 나이가 45살이 된다. Brown. 지금이 8월입니다. 예, 8월. 제 생일 아시죠? 예.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자, 19번. 어저께 TV 운전해 가면서 이제 DMB 잠깐 나오는데 DMB 보진 않지만 이제 들리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생일이 언제예요? 물어보니까 내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12시를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알고 계시죠? 신택스 공부하신 분다 아시는데. 자, left can turn any disadvantage. 제 매니저님이 내일 방문하신다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방문하시나? 자, 설마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안 오면 어떡하지? 자, left can turn any disadvantage into an advantage. Turn A into B입니다. 자, 여기 매니저라는 건, 예, 우리 대성 마이맥 MTB. 여기에 이제 매니저님을 말씀한 겁니다. 제뭐 개인 매니저는 없어요. 예. Left can turn any disadvantage into an advantage.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꾼다는 거죠? 전환, 변환. Left가 어떠한 disadvantage를 advantag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웃는 낯에 침못 뱉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침못 뱉으면 그만큼 advantage로 바뀐 거죠. I'm continually turning from the most vital work of our time to the classic novels. Turn from A to B. 좀 전에 했던 turn A into B하고 똑같습니다. Turn A into B라고 하나. Turn from A to B라고 하나. 별 차이 없는 겁니다. A가 B로 바뀐 거야. 요즘은 기억나시죠? 우리 시대의 현대 작품을 읽다가
고전 작품을 계속 읽는데 요거를 계속하는 거니까 현대 작품, 고전 작품, 현대 작품, 고전 작품, 현대, 고전, 현대, 고전 이렇게 계속 읽는 거죠. 고전만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둘다 읽는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니까.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 턴은 타동사죠. 목적어가 있죠. 얘는 turn from A to B니까 부사고만 있으니까 자동사죠. 알게 뭐예요? 뜻이 똑같은데. 그렇죠? turn A into B, turn from A to B 같습니다. 스위치는 우리가 불을 켜면 turn on, 불을 끄면 turn off라고 하죠. 틱틱틱틱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위치 전환에 turn을 많이 쓴다. 원래 스위치가 돌리는 거였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스위치도 있고 버튼 스위치도 있지만 원래 이렇게 돌리는 거였을 거 아니야. on off, on off. 지금도 우리가 옛날 가전제품들은 동그랗게 생긴 스위치가 많이 있죠. 스위치가 원래는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turn on, turn off, turn on, turn off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거기서 지금은 동그랗게 돌리지 않더라도 다 스위치에는 턴을 쓰게 된 겁니다. 언어가 그렇게 발전한 거죠. 에드나가 몸을 기울인 다음에 turn off the radio, radio를 껐습니다. turn off, 껐습니다. 버튼으로 꺼도 turn off예요, 요새는. 예. First, turn the sound down. turn down이야. 원래의 볼륨은 역시 동그랗게 생겼겠지. 볼륨을 높인다, 볼륨을 낮춘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볼륨을 높였다가 볼륨을 낮췄다가. turn down, turn up, turn down. 예. 사운드를 낮췄다 이거지. TV 셋의 favorite program 동안에 1분 정도. turn the sound up. 사운드를 높인 거겠죠. turn up. 그래서 소리가 잘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urn on, turn off, turn down, turn up. turn on은 또안 했네요. 여기 써놓으세요. 반대말 turn on, turn on, turn off, turn down, turn up. 됐죠? 자, 일단 구동사 보겠습니다. 구동사. 바로 턴다운이 나오는데 여기 22번하고 잘좀 구별해야겠습니다. 22번의 턴다운은 볼륨을 낮추다죠. 얘는 뭐예요? 거절하다죠. 이 다운이라는 느낌이 뭔가 퇴짜를 놓는다는 느낌이 준다는 느낌이 좀 오십니까? 이런 말 알아요? 각하? 우리 기각한다는 말 쓰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기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기각이란 말도 쓰지만 각하한다는 말도 써요. 결국 누른다는 얘기니까. 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다운이 퇴짜, 누른다, 진압한다, 깔아뭉갠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턴 다운, 거절한다. 22번과 24번 잘 구별하세요. 스티브는 승진을 거부했습니다. 미쳤나 봐. 왜 그랬죠? 예, 이유가 있겠죠. 저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지. 뭐 회사 같은 데는 승진이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회사를 쫓겨나니까 그래서 승진이 안 된다? 자, 이럴 수도 있겠죠. 빨리빨리 가면 빨리빨리 나갑니다. Don't forget to turn it in next time. Turn it in, turn in. 뭐다? 제출하다. 우리 배웠던 기억나요? Hand in하고 똑같습니다. Turn in, hand in. 타동사죠. 반드시 목적어가 나오고 대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중간에 쓴다는 것은 얘가 부사라는 얘기죠. Turn it in. 대명사는 중간에 씁니다. 명사는요, 바깥에 쓸 수가 있죠. 명사일 때는 안에 써도 되고, 바깥에 써도 됩니다. 뜻은 똑같아요. 확실하게 너의 숙제를 오늘 제출하거라. Make sure to. Make sure to. Make 할때 했죠? 확실히 뭐뭐하다. 확실히 오늘 제출하도록 해. Turn in. 다음에 turn out입니다. turn이 돼 반대말이 turn out이면 얼마나 좋아. 핸드라고 핸드아웃은 좀 반대 좀 느낌이 있었는데 요는 제출하는 거고 핸드아웃은 배포하는 거였죠. 요거는 당국에다 제출하는 거 넣는 거고 핸드아웃은 바깥으로 뿌리는 거고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터닝과 턴아웃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터닝은 제출하다. 턴아웃은 뭐냐? 예, 여기 27, 28, 29를 묶으세요. 27, 28, 29를 묶는다. 되게 묶습니다. 자동사 턴아웃이라고 하세요. 자동사 턴아웃. 뭐죠? 뭐뭐임이 드러나다. 뭐뭐임이 판명되다. 뭐와 똑같죠? 우리 했었죠. 자동사인 프로브와 같죠. 타동사인 프로브는 증명하다고. 자동사인 프로브는 드러나다, 판명되다였죠. 그때 프로브가 뭐하고 친했죠? 예, 투부정사하고 친했죠. 턴아웃도 투부정사하고 친합니다. 그때 프로브가 어땠죠? it을 가조로 해서 it prove 대절로 바꿀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it 대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조어 진조어절로. 그러면 he was 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prove 투부정사와 it prove 대절이 같듯이
turn out 부정사 it turn out 대절은 같습니다. 요렇게 해놓으면 해석 잘 하는 분들이 요렇게 했을 때는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절을 목적을 하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대절이 분명히 진주어고요. 이시 가주어니까 문장 구조는 바뀌었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 네. 그게 29번 아니에요. It turn out 대절. 그럼 이것도 turn out 부정사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꿔봐요? She 하면 turn out 한 다음에 이 부분을 to 부정사로 바꾸면 되겠죠? To have bec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to have known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turn out to 부정사와 it turn out 대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appear seem 하고 똑같죠? 예. appear to 부정사는 it appears 대절, seem to 부정사는 it seems 대절.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 to 부정사가 it 동사 대절로 바뀌는 똑같은 유형의 그런 문장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it turn out 자동사라서 그냥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냥 이걸 하나로 외워보세요. as it turn out 판명되었듯이 나중에 알게 되었듯이 모두 알게 되었듯이 뭐 그런 뜻이에요. 판명되었듯이 나일론의 발전은 놀라운 심오한 결과를 미쳤습니다. World Affairs. 나일론의 등장. 합성 섬유의 등장. Synthetic Fiber죠. 합성 섬유의 등장이 세상을 바꾼 거죠. 예. 옛날엔 면이나 비단 같이 실제 식물에서 나온 옷감을 쓰다가 나일론, 폴리에스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죠, 완전히. 예. 나일론이 없었으면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공수부대의 특공 작전이 불가능했죠. 낙하산이 나일론으로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나일론으로 뭐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이 지문을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탁월한 퓨필은 눈동자라는 뜻이 있고 학급 학생이라는 뜻이 있죠. 희가 눈동자일 일은 없죠. 그는 우수한 학생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사실은 아닌 줄 알았는데. 또 그녀는 그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자, turn out 나왔습니다. turn out은 자동사로 쓰면 turn out 부정사 it turns out that as it turn out 이런 표현들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30번 옆에는 VT라고 씁니다. turn out은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목적어 보입니까? 목적어 보이네요. 타동사로 turn out이 쓰이면 produce의 의미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뜻이 이렇게 다르냐? 다 이유가 있어요. 자동사 턴은 뭡니까? 사태 전환. 전환의 뜻이죠. 아웃은 나온다 기억나죠? 나오다.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태가 흘러 어떤 결과가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 타동사는 뭐가 바뀌는 걸까요? 원료가 제품으로 전환돼. 그래서 제품이 나와. 그게 생산 아니야. 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턴아웃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 요렇게도 쓰였다가 저렇게도 쓰였다가 그러면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게 된 거니까 핸드인 핸드아웃보다 또 조금 어렵죠? 중요한 표현이고 다 기출문제 나온 거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지문으로 바뀌니까 훨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탄성이 붙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제외문을 주면 뭐 이거 중요한가? 알아야 돼? 이런 기출문제 딱딱 주니까 중요하네? 이런 느낌이 딱 드니까 역시 우리가 기출문제가 수험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렇게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바꾼 것 같아요. 2.0은. 예. 회사가 새로운 컴퓨터 게임을 출시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든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조품에 쓰이다가 이제는 서비스 판매에도 다 쓰이게 된 겁니다. 뜻이 넓어지게 되죠. 자, 갑니다. turn over입니다. turn over. turn over만 외워도 되고요. turn over to라고 외워도 돼요. 예. 넘겨주답니다. 넘겨주다. 누구누구에게 넘겨주다. 오버 기억나시죠? 경계선을 넘어간다. 넘겨주면 내 소유에서 저 소유로 바뀌니까. 그들은 증거를 실험실 직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네요. 30번. It was natural that they turned to the past for wisdom. 자, 30번, 33번 묶어도 됩니다. 기출문제가 두개 나와서 우리 영문이 두번 써줬네요. turn to A for B. 좋죠, 뭐. 예, 예문 많이 보면. 두 번째는 turn to A입니다. 그러니까 for B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걸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turn to와 같은 표현을 이미 했었는데요. look to와 같습니다. 기억나요? 예, 의지하다. 뭘 의지해? B를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look to 할때 했었죠? 봐야 된다 그랬지. 해주세요. 그럼 누가 해줘? 해줘요. 이래야 될 거냐. 해줘요.
룩은 보는 거고 턴은 고개나 시선을 돌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고개나 시선을 돌린다. 예. 그래서 턴투와 룩투는 뜻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뭐죠? 그들이 과거에 의지합니다. 뭐를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고전을 읽는 거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패스트에 의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30번.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파트너에게 의지합니다. 굳이 말하면 이건 something이고 이건 somebody네요.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트너에게 먼저 의지하는데요. 뭐 things are not running smoothly. run 할 때 했었죠. run 플러스 부사. run이 진행의 의미로 굴러간다. 굴러간다. 기억나시죠? 예. 관계가 스무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그들의 관계에서 일이 스무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파트너에게 먼저 의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파트너하고의 관계가 잘 안 될 때 파트너에게 오히려 먼저 의지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럴 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또 짜증을 내죠. 예. 자, 그래서 오빠는 내 마음 모르겠어? 그러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자, 나중에 이제 남학생들 나중에 연애해 보시면 아는데 지금은 아, 연애 얘기하지 마시다 공부하는데 아, 공부 얘기하자. 공부. 그죠? 참 이렇게 그런 말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다릅니다. 예. 예,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다르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건 안가 아마 옛날서부터 여성은 채집하고 남자는 사냥을 떠났던 그런 것으로부터 쭉 내려온 어떤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죠. 똑같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다르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34번 노션 턴업. 야, 턴업은 아까 몇 번? 23번이었나요? 기억력이 맞나? 와 23번 맞췄어. 볼륨을 높이다 턴업도 있습니다. 이건 턴다운의 반대말이었죠. 아까 22번하고 24번 비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23번하고 34번을 비교하세요. 이 턴업은 뭐하다? 등장하다. 업은 제가 여러 번 했죠. 부상하는 거. 오, 기억나죠? 예. 그래서 등장할 때에도 턴업을 씁니다. 컴업도 등장하다였죠. 예. 그래서 업의 느낌이 더 중요한 거지 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되풀이해서 19세기 아메리칸 라이팅 속에 등장한다. 턴업. 예, 이렇게 업.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느낌을 해주시면 업에 관한 표현들을 다 외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턴이 다 끝났습니다. 오, 여섯 페이지였습니다. 풋과 턴이 아주 그냥 이 동사무사의 거의 지배적인 그런 동사였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T. 길고 길었던 T가 끝나고 드디어 막바지로 가고 있네요. U를 보는 시간은 이제 끝나간다는 느낌을 주죠. U. 영어에서 Z로 되는 것은 뭐 특별한 동사가 없으니까. U, W, Y. 세 개 남았습니다. Use. Use 굉장히 쉽습니다. Use. 자, 1번은 Use 목적어 투정사. 2번은 Use 목적어 for 목적사. 또 나왔네요, 선생님. 목적의 투부정사, 목적의 for는 같다는 얘기 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Writing 할 때는 뭐 미국 사람들 그래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경우에 쓰고 이건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가 좀 구체적으로 막 뭐가 있죠. 뭐뭐뭐뭐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에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건 라이팅 할 때이고 독해 할 때는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되죠. 하나는 투부정사 하나는 포명사 이렇게 수동태로도 굉장히 많이 쓰겠죠.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쓴다면 능동태를 쓸 이유가 없죠. 예, 수동태로 그냥 쓰면 되겠고. 자, be used to 부정사인 거 중요하죠. be used to ing가 되면 익숙하다가 되니까 ing가 아니고 to 부정사 써야 이용되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갑니다. 여기 익숙하다가 같이 있네요. be accustomed to ing.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 used. be used to ing. be used to ing가 되면 익숙하다가 됩니다. 하지만 얘는 use 목적어 to 부정사 썼네요. 사람들은 뭐에 익숙하죠? 블랭킷을 이용해서 자기를 웜하게 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겨울이건 봄이건 여름이건 추우면 담요를 덮죠. 예. 아주 더운 지방에 갔는데도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춥게 되죠. 그래서 담요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2번, 9 tenths of the wood. 나무의 10분의 9, consume, 소비되는 제3세계에서 소비되는 나무의 10분의 9가 쿠킹과 히팅 용도로 이용된다. Be used for 수동태가 됐네요. 자, 큰일이네요. 예, 그만큼 후진국의 연료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석탄이나 석유를 사서 쓸 돈이 없으니까 나무를 베서
쿠킹과 힐링으로 쓰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구의 나무가 점점 고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He's just using you. 자, using 다음에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말로 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되겠죠? 사람을 이용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이용해 먹다. 예. 자원을 이용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을 이용하는 건 나쁜 거죠. 그래서 나쁜 의미로 씁니다. 그는 너를 이용해 먹고 있는 중이야. 그는 너의 아이디를 훔쳤어. 그리고 take the credit. credit 뭐죠? 기억나시죠? credit 할 때 공적. 공적을 가로챘어. 뭐 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적을 가르쳤어. 너의 아이디어였는데 자기 아이디어인 거로 속이고 공적을 가르쳤어.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뭐 아이디어를 딱 해놨더니 부장이 싹 가르쳐갖고 사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부장. 다음 전무로 승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이 그렇지 뭐. 자, 뉴스. 자, 1, 2, 3번. Vote입니다. V-O-T-E. Vote. Vote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Vote for는 찬성 투표한다. Vote against는 반대 투표한다. 찬성 반대 투표. 우리는 후보에게 찬성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Because he or she seems most qualified. 가장 자격 있어 보이니까.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뭐는 이렇게 투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너무 많죠. 예. 그렇게 분석하는 선거 전문가들도 많죠. 뭐 어떤 지역을 분석해서 여기서는 원적을 볼 때 호남 출신 몇 명, 충남 출신 얼마, 뭐 충북 출신 얼마, 경상도 출신 얼마. 아유 그렇게 따질 거면 그냥 다 독립해서 살라 그래. 그냥 우리 연방공화국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각자 따라다 살고 연방제 하는 거 연방제. 아유 짜증나. 제주도는 특히 독립시켜. 예, 뭐 제주도 뭐. 어제 특별도인데 뭐 독립시켜. 예. 제주 사람들 독립하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중국 나라로 바뀔 것 같아요. 요새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먹으려고 난리가 났죠.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널려다녀요. 굴러다녀. 근데 돈을 어디다 쓰냐. 쇼핑센터에서 돈을 다 쓰고 간답니다. 예. 그러면 쇼핑센터는 그 돈은 제주도에 안 남죠. 서울로 오죠. 아니면 중국으로 간대요. 예. 쇼핑센터 주인이 화교를 해요. 화교. 이건 뭐야. 수도 없이 수백만 명이 들어와서 예, 대기업 쇼핑센터 아니면 화교 쇼핑센터에 돈 쓰고 가는 거죠. 이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제주도의 관광 상품 개발이 잘못된 거죠. 제주도 사람들은 번잡하기만 하고 시끄럽게 말하지 뭐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자, 요 보트는 보트 다음에 대절입니다. 보트 다음에 대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한 표. 자, 점심입니다. 우리 직장입니다. 10명이 있는데 오늘 뭐 먹을까? 나는 떡볶이 한 표, 나 라면에 한 표, 나 짜장면 한 표.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한 표란 건 결국 뭡니까? 의견, 제안을 말합니다. 제안 요구 동사 뒤에 대절이 올 때 하자는 내용이 나오면 동사 원형 쓰는 거 다 아시죠? 나는 투표하겠어. 시네마에 먼저 간 다음에 밥을 뒤에 먹는 거에 한 표야. 여기서는 실제로 투표하는 게 아니고 투표하듯이 자기 의견을 표한다는 의미죠. 우리나라 말 똑같죠. 보트의 영어도 한국말처럼 한 표를 던진다. 의견을 표시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먼저 먹을지 영화를 먼저 볼지 이게 참 영화 볼 때는 항상 싸움의 원인이죠. 야 배고픈데 밥부터 먹자. 야씨 지금 뭐가 배고파. 밥 영화 보고 먹어야지. 이렇게 항상 싸우죠.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야 팝콘을 먹으면서 버티고 영화 본 다음에 밥 먹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지. 자, 팝콘이 밥 먹는 가격 정도 들잖아요. 팝콘, 콜라 하면 12,000원 나올 걸 아마. 밥하고 비슷할 걸 둘이. 자,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기다려. 웨이트 너무 쉽습니다. 뒤로 가는 게 굉장히 쉽네요. 웨이트 포를 쓰던가. 웨이트 투 부정사 쓴대. 선생님 또 이걸 갖다 얘기할 거죠. 맞습니다. 목적의 포와 목적의 투 부정사 같지 않습니까? 뭔가를 기다리면 명사를 기다리면 for고요. 동사를 기다리면 to 부정사겠지 뭐.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목적의 for, 목적의 to 부정사입니다. 블라인드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데이트 뭐죠? 소개팅이죠. 소개팅. 그 사람을 모르고 데이트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합니다. 소개팅. 저도 와이프를 소개팅해서 만났어요. 예, 제 친구가 소개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로의 어떤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기억이 나네요.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하고 같이 지냈더라고요. 예, 결혼한 것만이 아니고 같이 애인으로 연애했던 것까지 다 합치니까 예, 제가 이제 제 와이프의 인생 절반 이상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만큼 오래 같이 지낸 겁니다. 예. 자, 2번.
wait to 부정사.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됐고요. wait to 부정사. 제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wait to 부정사. 뭘 기다리고 있다? get paid. 봉급 받는 거죠? get paid. pay 받는 거. 우리 pay 할 때 했습니다. 봉급 받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봉급을 받아야 이번에는 he가 watch company에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watch company에 왜 돈을 내야 되죠? 지문을 보시면 알겠죠. 어쨌든 wait to 부정사입니다. 자, wait for, wait to 부정사 같은 거고요. 이 두 개를 짬뽕한 것처럼 보이는 게 wait for 목적격 to 부정사인데요. 짬뽕입니다. 짬뽕. 짬뽕일 때 for와 to를 같이 붙여내면 얘와 얘가 무슨 관계가 돼요? 주술 관계가 되죠. 예. 하나씩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it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합치니까 it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체를 기다리는 것이 됐죠. 이거 당시 2006년 수능의 문법 문제였고요. 당시 문제가 이거였죠? 예, 요거는 제가 문법 시간에 많이 했는데 wait for it to open이냐 아니면 opened냐 이렇게 돼 있었죠? 수능 문제였고 어법 문제였는데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영어 좀 한다는 외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갖고 심지어 이때 교육과정평가원에 부모들이 연설을 해갖고 탄원을 했어요. 탄원서까지 냈어요. 이 문제는 답을 두 개로 해야 된다. 문제가 틀렸다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예. 이의제기, 이의신청하지 않습니까? 이의신청까지 됐던 그 문제입니다. 예. 일단 학생들은 왜 틀렸냐? 답이 이건데 왜 이게 답인가부터 설명해 볼게요. 왜 답이냐? 웨이트는 원래 투부정사하고 친해요. 바짜러 지금. 왜 그렇죠? 미래지향적이니까. 기다리는 건 뭘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거지. 일어났던 일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wait라는 동사 자체가 미래지향적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wait는 to 부정사하고 친한 거예요. 1번, 2번 합치면 3번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해요. 당연히 to 부정사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유는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쓴 사람은 왜 이렇게 썼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open이 열리다의 뜻도 되고 열다의 뜻도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자동사, 자동사. 제가 오픈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 지문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 지문이 안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나? 자, 아, 요 지문이 바로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열다의 뜻도 있고, 열리다의 뜻도 있는데, 열리다의 뜻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여는 거냐? 열다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문이 여네? 이거 문이 열리네? 문이 여는 거야? 열리는 거야? 열리는 게 맞지? 그러면서 오픈도 틀렸겠죠. 왜? 오픈이 열다의 뜻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열다고 얘는 열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로 틀리는 거죠. 근데 아쉽겠지만 오픈은 열다, 열리다의 뜻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열다의 과거분사를 쓴 거고 얘는 열리다의 원형을 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 탄원서를 쓴 사람이 항복했냐? 항복 안 했습니다. 예. 좋아. 내가 열리다의 뜻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치자. 좋아. 그럼 이건 열리다를 쓴 거고 얘는 열다의 과거분사를 쓴 거네? 그럼 열리다는 열리다고 열다의 과거분사도 열리는 거죠. 그럼 왜 둘 다 열리다인데 왜 꼭 이걸 써야 돼? 이걸 안 쓰고. 이렇게 또 항의를 하겠죠? 거기에다 교육과정평가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wait for는 뒤에 to 부정사를 쓴다. 끝! 답변 아주 담백하게 했어. wait for 다음에는 to 부정사 쓴다. 끝! wait for 다음에 분사 쓰는 거, 과거 분사 쓰는 거 찾아와 봐! 이런 말이거든. 없거든요. 예. 잘못 쓴 말만 구글에 있겠지. 그렇게 쓰는 말은 없거든요. 왜 없냐? wait for는 앞으로 있을 일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to 부정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왜 과거 분사라고 하죠?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미 열렸는데 왜 기다려요? 이건 이시 이미 열린 거잖아. 이시 열릴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면 열릴 것을 기다리다고요. 얘는 열린 것을 기다린다. 왜 이게 아니고 이게 답인지 알겠죠? 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때 오픈할 때도 잠깐 얘기했겠지만 요 지문 갖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해봤어요. 이해 갔죠? 어법 시간에도 많이 했던 겁니다. 오픈 웨이트고 웨이트는 기다리는 건데 4번은 좀 독특한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리냐? 테이블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wait 테이블이라고 하고 wait on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기다리는 게 뭡니까?
테이블에 손님이 올 거를 기다리는 거지. 왜요? 뭐 하려고? 웨이터 하려고요. 웨이트리스 하려고요. 아하, 웨이터, 웨이트리스의 웨이트는 요 4번 뜻의 웨이트군. 웨이트해서 웨이터구나. 몰랐지? 알았다고요? 예. 웨이트해서 웨이트예요. 웨이트해서 웨이트리스예요. 테이블 웨이터 하면서 여름에 알바했단 얘기입니다. 알바 천국. 알바 천국이라고 했죠. 알바 몬. 예. 알바 몬. 예. 옛날에 알바몬이 유명했는데 요새는 알바 천국이 하도 TV 방송을 해갖고 알바 천국이 유명해졌어요. 예. 웍 갑니다. 웍. 웍은 걷는 거죠. 걷습니다. 예. 우리가 웍은 다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자동사로 걷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거는 다 알기 때문에 예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타동사로 웍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 개가 나옵니다. 물론 뭐 악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요새 뭐 그런 것도 길르죠. 뱀도기를 뱀을 워크하다 보면 좀 그러네. 에 이구아나. 이구아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구아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구아나 산책시키는 거. 뭐하다? 산책시키다. 그러니까 자동사 워크도 있지만 타동사 워크도 있다는 거. 타동사 워크일 때는 개가 주로 쓰인다. 개 아닌 것도 산책시킨다면 산책시킨다라고 할수 있다. 고양이는 산책시키지 않잖아요. 지가 마음대로 놀지. 고양이 산책시켰다가 잃어버립니다. 도망갑니다, 그 새끼. 예. 자, 로봇을 잘 봐. 왜? 개를 산책시키는 로봇이야. 와우, 와우. 예. 자, 그러면 로봇만 기르지 또 개는 또왜 길러요? 자, 로봇 개를 기르면 되겠네, 나중에. 예. 그러면 야, 뭐 잘하겠죠. 그게야. 밥도 안 먹고 목욕 안 시켜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로봇 개. 자, 2번. 2번과 3번은 자동사입니다. 예, 자동사 워러입니다. 저 자동사 워러 했잖아요. 또 다른 워러가 있어요. 자, 똥나십니다. 어머? 워러가 아니고 웍이네요? 미쳤나 봐. 자, 워러는 그 다음이죠. 웍부터 할게요. Walk away from. Away는 멀어진다. From은 분리된다. 다 기억했죠? 이 현장에서 분리되도록, 멀어지도록 걸어간 거니까 뭡니까? 예, 무슨 뭐, 퇴각도 되겠고요. 도피도 되겠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면 외면, 무시, 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그 여자는 그 스펙타큘러한 디스플레이로부터 외면했다. 또는 멀어졌다. 그런 정도가 되겠죠. Walk away from. 여러 가지 의미로 쓸수 있겠죠? Walk away라는 기본적인 느낌. 걸어간다, 멀어진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면 예문에 맞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박따박 한국말하고 1대1 대응을 시키지 말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와 부사, 전치사에 주목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원트 갈게요. 원트하고, 워치하고, 워터네요. 왜 갑자기 워 들어갔을까? 자, 원트입니다. 원트. 원트 알죠?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 있고요.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말합니다. 뭐하고 비슷하죠? 익스펙트하고 비슷하죠? expect처럼 to 부정사가 바로 나와도 되고 목적어 to 부정사 나와도 되고요.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 목적어 목적 보호죠. 별것도 없네. place an order 주문하다. 너 주문하고 싶니? Do you want me to return them to the library? 라이브러리에 그것을 return 해주길 원하니? 내가 return 해줄까? Do you want me to? 요거 그냥 입에다 이걸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어체에서 많이 쓰니까.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해줄까? Do you want me to? 내가 해주기를 원하니? 그럼 해줄까?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Do는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want me to, want me to, want me to 이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want가 want to 하고 want 목적어 to 부정사가 있는데 이렇게 want는 to 부정사하고 지내 왜 친한다? 하고 싶다는 거는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하고 친해요. 근데 want가 ing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답니다. want ing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need ing와 같아요. 잘 봐. 투부정사가 오면은 원한다야. ing가 오면 원한다가 아니에요. 필요하다예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투부정사와 같이 쓰이면 want는 원한다. ing하고 함께 쓰이면 필요하다야. 원한다가 아니야. 조심하세요. 그래서 need ing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와인이 냉장고 속에 있어. 한 2, 3분 정도 쿨링을 할 필요가 있어. 좀 시원하게 만들어서 먹자 이거죠.
뭐 레드 와인 같은 거 보통 20몇도 정도에서 먹으니까 잠깐 넣었다가 먹는 게 좋겠죠. 화이트 와인은 매우 차갑게 해서 5도, 뭐 10도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사람 취향이지 뭐. 저는 레드 와인도 차갑게 해서 먹어요. 2도 이렇게 해서 먹어요. 예. 시원한 게 좋아요. 아유, 아무 소용없어요. 예. 마시면 되지 뭐 시원하게. 자, 원타인지 니다인지입니다. 자, 명사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명사 원트가 쓰이는데 당연히 욕구란 뜻으로도 쓰입니다만 플러스 이하쇼 플러스 부족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부족. 와, 손님 원한다, 필요로 한다, 부족.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원래 중세 때는 동사 원트도 부족하다는 뜻이 있었어요. 지금도 문학 책에서는 원트가 동사로 부족하다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원래 뜻이 부족이었어. 근데 지금 현대어에서는 주로 명사 뜻으로만 쓰입니다. 아시죠? For lack of 뭐뭐가 부족하여. 이런 거. 뭐뭐가 부족하여. For lack of. 예. 이런 식으로 부족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부족에서 뭐가 생긴 거야? 부족하니 뭡니까? 필요하지. 부족하니 원하지. 하하, 그러네요. 오히려 부족의 뜻에서 원하다가 파생 됐는데 현대어에 와서는 원하다로 주로 쓰이게 된 것도 언어의 당연히 필연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투고요. 왓츠입니다. 왓츠. 왓츠. 예. 최근에 제가 야구를 보니까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던지면 거기 다저스라는 팀이죠. 요새는 하도 많이 이겨갖고 다저스! 이러고 그러는데요. 니들 다저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오늘 보니까 원정 15연승을 했던데요. 그게 라미레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라미 선수는 한 2루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 항상 이런 제스처랍니다. 뭐죠? I see you 그런 뜻이죠. I see you. 네가 보여. 보이는 건 뭐예요? 그리고 감시를 의미할 수 있죠. Watch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다가 아니고요. 감시의 느낌이 담겨 있어요. 원래 뜻이 감시한다,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지켜보다가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다예요. 예. 원래 보다가 아니고 이런 의미가 원래 먼저 쓰였던 거예요. 뭐가 또 기억나죠? Observe 기억나죠? 예, Observe 뭐였어요? 원래 지키다 띄었고 여기서 뭡니까? 관찰하다가 발전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예, 지키는 게 먼저고요. 본다는 거는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발전한 거다. Observe 하나 더 있었죠? 보고 나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렇게 발전한 그 원리가 워치하고 오브저브가 비슷하다 이거. 알겠죠? 명사인데 말이죠. 워치독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파수꾼, 감시자. 원래는 개를 이렇게 집 앞에 세워놓고 도둑이 올 거면 짖는 그게죠. 워치독, 마마, 마마. 그런 것처럼 뭔가 비리. 어떤 비행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일어났을 때는 폭로하고 하는 사람을 워치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론이 워치독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언론이 그렇게 안 되고 권력과 부의 어떤 파트너가 돼버리면 예, 불행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예, 어떤 그런 사회가 점점 골마 터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예, 언론이 그런 걸 명심해야 돼요. 언론, 검찰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워치독 역할을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잠깐.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그냥 보답니다. 보다. 제일 늦게 생긴 뜻이 제일 나중에 제일 많이 쓰이죠. 지각 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세요. Watch my weight. 요건 요런 느낌이 훨씬 강하죠.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내 체중을 보는 거야. 75kg네. 이렇게 보면 되냐? 체중을 감시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예. 살찌지 않도록 하자. 살찌지 않게 조심하다죠. 그러니까 이 워치는 그냥 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감시의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I see you. 내가 너 보고 있어. 뭘 무서운 말이에요? 예. I have to watch my weight. 나는 내 체중을 감시해야 돼. Now I'm not doing so much sport. 내가 운동을 좀안 하고 있걸렁.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잘 해야겠습니다. 3번도 그냥 보는 게 아니죠. 감시의 느낌을 줘. Watch your language, 또는 watch your mouth. 뭘 조심하는 거야?
입 조심해. 워치가 조심하다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원래 지키는 거야. 그러다가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본 거야. 이렇게 observe하고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겠어요. 너의 언어를 지켜야 되는 거지. 언어가 가야 할 길을 잘 지켜야 되는 거지. 언어, 입을 조심해. 입버릇이 나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경고하는 거죠. In front of ladies. 숙녀들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지. 어이, 젊은이. 숙녀들 앞에서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금 시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먹 하나 날라가겠다, 이거. 예. 자, 여자한테는 해서는 안 들을 몹쓸 말을 한것 같습니다. 4번. Watch out for. 5번도. Watch out for.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여기는, 뭡니까? 그, latest movie. 최신 영화를 watch out for 했으니까, 요 watch out for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예, 얘는 말이죠. 관심 정도 될까요? 얘는 조심이라고 할까요? 예. 뭐, 관심? 뭐 조명? 예. 최신 영화를 watch out. watch out이 이제, 감시견이 지키듯이 눈을 팍 뜨고, awake한 상태로, alert한 상태로 딱 보는 거죠.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목. 주목전에 주목. 주목. 예. 조명보다는 주목. 예. 개가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주목하는 거죠. 예. 스펠링 미스테크에 대해서 개처럼 지켜봐. 조심하는 거죠. 예. 한국말이 다른 거지. 느낌은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Watch out. 바깥을 쳐다보는 거죠. Watch out. Watch out. 이게 바깥을 보는 거니까. 예. 개가 잘 지킨다는 느낌 보세요. 그의 최신 영화를 보세요. 설국열차. 예. 봉준호가 들죠. 설국열차를 개봉했습니다. 지금 개봉한 지 5일째가 됐는데, 지금 4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죠. 예. 뭐 괴물을 능가할 거라고 했네요. 예. 봉준호 우리나라 참 인기가 높습니다. 예. 괴물도 저는 살인의 추억보다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좋은 영화였었는데, 살인의 추억이 워낙 재밌었기 때문에, 살인의 추억은 더 옛날 영화니까. 괴물이 그걸 넘었죠. 설국열차도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찍느라고. 이 영화 하나도 못 보고 말이야. 먹는 거야. 오늘 한번 볼까? 예. Which comes out next month. 다음 달에 which comes out. 나올 거랍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예. Watch out for spelling mistake. Spelling mistake가 있는지 아닌가 조심하라. 아니죠. 그래서 워치독의 느낌을 갖고 워치를 보시면 보는 거, 감시하는 거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3 학생들하고 제가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안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바빴어요. 예. 지금도 이제 EBS 사탄도 지금 만들려고 맹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예. 9월 모평 전에 내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그러더라고.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미쳤냐? 이런데. 너 어떻게 된 거냐? 생산성이 왜 이렇게 높냐? 미쳤냐? 하루에 막 문제 막 20개씩, 막 15개씩 막 만드니까. 미쳤나? 선생님, 대표님 미치셨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마 나한테 그렇게 말 못하고. 요새 왜 이렇게 무리하십니까? 환원해서 번역해 보면 미쳤냐? 이런 뜻이에요. 강의 막 서너 개 찍고 막 가서 또 문제 만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예. 9월 모평 전에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8번 워러입니다. 워러. 워러는 타동사냐 자동사냐? 얘는 타동사고요. 2번하고 3번은 자동사입니다.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타동사로 쓰이면 뭐냐? 물이 타동사로 쓰이면 뭐냐?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식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하다? 그렇지, 물주다죠. 물주다. 물과 관계된 뜻이겠죠, 뭐. 이전에는 말이죠. 케어테이커. 케어테이커가 뭐야? 테이크 케어 해주는 사람이죠. 돌봐주는 사람이 식물에 물을 줬었던 거에 반해서. 이제는 노인들이 직접 테이크 오버. 테이크 할때 했습니다. 오버. 떠넘긴다. 핸드 오버, 테이크 오버. 예, 떠맡게 되었다. 스스로 물을 주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쇠했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하지만 더, 안 하면 더 늙죠. 그래서 케어테이커가 물을 안 주고 직접 노인들이 물을 주는.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만 해줍니다. 물주답니다. 자동사로 쓰이면 뭐냐? 동그라미 칩니다. 아이에 대해서 쓰고요. 마우스에 대해서 씁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이하고 관계된 물은 뭐예요? 눈물이죠. 마우스하고 관계된 물은 뭡니까? 침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눈물이 나는 게 워터야. 자동사. 침이 고이는 게 워러야. 됐죠? 끝. How do you stop your eyes from watering? 눈에서 눈물 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뭐할 때? 어니언 커팅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랩을 쌉니다. 눈에다가 랩을 이렇게 쌓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눈이 안 맵습니다. 이건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최루탄이 터질 때.
최루탄이 터졌을 때도 눈물 안 흘리는 방법으로 썼던 거예요. 랩을 이렇게 딱 해서 랩은 예, 클린 랩은 잘안 붙어. 롯데 랩 이런 거잘 붙어. 그래서 딱 붙으면 이렇게 붙어갖고요. 눈이 안 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니언을 썰어보세요. 엄마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3번. 오우, smell of that bread, 빵 냄새. 입에 침이 고이는 거. Make my mouth water. 이 water를 명사라고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입이 물로 바뀌면 SF 영화야. 입이 막 물로 바뀌어서 입이 막 없어져. 이거 안 돼. 그게 아니고요. 목적어 목적보인 건 맞는데 얘가 원형 부정사라고요. 명사가 아니고요. 입이 물이 되면 어떡해? 입에 침이 고인다야. 입에 침이 고인다. 그래서 입에 침이 올때 make my mouth water 또는 make my mouth watering 이렇게 ing 쓰기도 합니다. 꼭좀 기억하시고요. 아, 입에 침이 고인다. Mouth water, eye water 이렇게 기억하시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water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ere 갑니다. Where, W-E-A-R, where. Where는 뭡니까? 뭐 이제 뒤로 가니까 좀 쉽네요. 옷을 입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옷을 한 10년 있다 보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좀 입기에는 좀 너무 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닳다나 닳게 하다의 의미로 씁니다. 자동사, 자동사. 자, 웨어는 입는 거하고 닳는 거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옷을 입는다, 옷이 입다 보니까 닳는다. 이게 원래 옷의 개념으로 쓰이던 건데 생각해 보세요. 옷만 입는 게 아니죠. 모자도 입죠. 반지도 입죠. 그다음에 뭐 스커프도 입죠. 몸에 닿는 거는 다 입는다고 합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웨어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읽어볼게요. 드레스 입을 때. 안경 쓸 때, 반지 낄 때, 화장할 때, 와우, wear makeup, 씻 벨트 찰 때, 그 다음에 푸른색 옷을 입었다, 붉은색 옷을 입었다. 영어로는 다 wear야. 옷에 착용하면 다, 아, 옷에 착용해요. 몸에 착용하면 다 wear야. 심지어 화장도 wear잖아. 미국인이 한국말 배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어렵겠어. 옷은 입어, 안경은 써. 반지는 껴, 화장은 해, 씻 벨트는 차, 돌아버리는 거지 완전히, 그렇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다가 중간에서 틀릴 수가 있겠죠. 안경을 끼었습니다. 반지를 입었습니다. 모르겠지, 그렇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영어 기준에서 보면 한국말이 어려운 거고요. 한국말 기준에서 보면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왜? 두어나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어쨌건 입는 계통과 관계된 겁니다. 다른 것도 원래 옷이 다른다는 의미에서 발전하여 다른 거에는 다 쓰여. 다른 게 뭐야? 서서히 나빠지는 거죠. 이 서서히 나빠지는 거에, 또는 서서히 없어지는 거에 다 외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입는 게 하나 더 끝났네요. When she's working, she wears hair and ponytail. 자, 머리칼이나 수염 따위에 쓸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했을 때 외어란 표현을 써요. 머리를 웨어했다, 머리를 입었다 그러면 안 돼. 머리를 했다야. 어떻게? 포니테일. 머리를 어떻게 한 거죠? 하나로 딴 거죠? 하나로 따면 포니테일이라고 그러고요. 두 개로 따면, 예, 피그테일이라고 그래요. 피그테일. 두 개니까 피그테일스. 요렇게 하면 돼지꼬리 땡냐. 요렇게 하면 포니. 조랑말꼬리 땡냐. 이렇게 된 거야. 조랑말꼬리, 돼지꼬리입니다. 돼지꼬리 왜두 개입니까? 몰라, 이 자식아. 돼지꼬리가 한 개지, 왜두 개야? 돼지꼬리라 그래. 돼지꼬리 두개 나왔다 그래. 좀 짧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 짧잖아. 예. 3번. I'm very fond of this shirt. 나이 셔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컬러 부분이 달아 빠지기 시작했어. 자동타동으로 다 쓰여요. 3번까지는 아직은 옷이 닳는 거야. 이런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닳는 거에 다 쓰입니다. 그럴 때는 특히 부사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 wear away, wear off, wear out 이렇게 제일 많이 쓰이는 세 개의 wear가 있습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수능 보는 사람은 미묘한 차이까지 몰라도 돼. 그냥 비슷비슷한 거야. 타동사로 쓰면 닳게 하는 거고 자동사로 쓰면 다른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다 해석이 돼. 한번 볼게요. 물이 돌을 닳게 해. 그럼 물이 떨어져서 돌이 마모된다는 거 아니야. Wear away, 서서히 마모시키다야. 그렇게 외울 게뭐 있어? 닳는 거고 away 없어지는 건데. 그다음에
thrill of the new couch. 카우치는 소파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사람,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죠? 카우치 포테이토. 감자 스낵 먹으면서 소파에서 TV 본다고?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죠. 그래서, 감자와의 일체가 되는 거죠. 내가 감자를 먹는 건지, 감자가 나를 먹는 건지 알수 없는 상태. 이게 카우치 포테이토 상태입니다. 그냥 프링글스 먹으면서, 데뷔 돼,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평균 TV 시청 시간이 3.5시간이에요. 평균이. 얼마나 TV를 많이 보는지 알겠죠. 예. 평균 3.5. 하루 종일 보는 새끼들도 많다는 얘기지. 예. 새로운 소파의 thrill, 전율은 서서히 닳아 없어진다. 처음에 소파 들어오면, 야! 니발 돌려놓지 마! 이러지. 그러다가 한 3년 지나, 그러면 막 때도 타고, 그러면 막 거기다 막, 과일도 막 먹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자전거도 튀고, 막 그러죠. 예, 그런 얘기죠. 예. 6번, moving parts and engines. 엔진에 있는 움직이는 부품들이 wear out much more quickly, 훨씬 빨리 닳아 빠진대요. 뭐보다? 정지에 있는 파츠보다. 그 정지 파츠보다 당연히 움직이는 파츠가 빨리 닳아 없어지겠죠. 미묘하게 보면 말이죠. 얘는 보통 뭔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느낌이고, 얘는 서서히 마모된다는 느낌이고, 이것도 마모의 느낌이에요. 네, 그런 미묘한 차이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게 어떤 사물만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에너지도 닳아 없어질 수가 있죠. 사람의 에너지가 서서히 닳아 없어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 7번이 빠졌습니다. 어허, 책에 7번 있습니다. Alma Cummings danced non-stop for 27 hours. Alma Cummings가 27시간을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댄스를 했습니다. 이런 댄스를 뭐라고 하냐면 마라톤 댄싱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마라톤 댄스. 댄스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한국말은 마라톤 댄싱. 그래서 오랫동안 춤추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27시간 동안 춤을 춥니다. 선생님, 그럼 27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갑니까? 화장실 갈 때는 이 감독관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화장실에서 춤을 계속 추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 먹는 거는 먹으면서 추는 거죠, 뭐. 그쵸? 27시간으로 1등을 했어요. Wear out six different partners. Wear out이 사람을 닳게 할때 어떤 의미냐? 사람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닳게 하는 거야. 그래서 wear out의 뜻이 뭐다? 7번 접했습니다. Wear out의 의미는 exhaust입니다. exhaust. 고갈시키다. 예. 녹초가 되게 하다. 녹초가 되게 하다. 여러분들, 녹초가 될때 바로 30분 만에 녹초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건장해. 뭔가 마모되는 느낌하고 비슷하죠? 서서히 닳는다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서서히 닳아 빠져,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스톤테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Be worn out 이렇게 되면 뭐와 같아요? Be exhausted와 같죠. 녹초가 되다. 따라서 이 예문을 본다면 이렇게 된 거죠. 나른 6명의 파트너는 뻗었고 알마 커미스는 27시간 동안 계속 댄스했다. 뻗은 거지 저 사람들은. 뻗게 한 거니까 저 사람들은 뻗었고 얘는 계속 친 거지. 예, 뻗은 사람들 거의 뭐 빈사 상태가 됐겠죠. 아무리 춤이 좋아도 27시간 춤춘다는 건 장난이 아니겠습니다. 여기까지 웨어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윈부터 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